안녕하세요. 국제학부 글로벌 전형 어학특기자 재외국민 특례 해외유학 외국인 전형 입시 전문 싸이미 글로벌 에듀 팀입니다. 오늘은 앤디컷 국제대학 융합경영학부와 앤디컷 자율융합학부의 학생부교과 면접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 면접형 수시 모집 인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컷 국제대학 융합경영학부는 글로벌 융합비즈니스 학과 6명, 그리고 경영학 전공 8명, 총 14명을 모집합니다. 앤디컷 자율융합학부 앤디컷 자유전공 자기설계 전공은 23명을 모집합니다. 두 학부 모두 수시는 학생부 교과형으로만 모집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1차로 교과 성적과 출결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낸 뒤 2차 면접 대상자를 뽑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1단계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차 합격자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차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제출 서류 관련 안내입니다. 국내고 졸업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고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형 일정 참고하시어 지원에 착오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앤디컷 국제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 융합비즈니스학과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2.33:1입니다. 다음은 앤디컷 국제대학 융합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2.71:1입니다. 오늘 알아본 세 가지 학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다음은 앤디컷 국제대학 앤디카트 자율융합학부 앤디카트 자유전공 자유설계 전공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1.91:1입니다. 오늘 알아본 세 가지 전공 중에선 다른 두 가지 전공에 비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전공입니다. 특이사항 및 경쟁률 확인하시어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